밝은 대낮에 다시 취재하겠다고 집으로 찾아간 제작진. 예, 안녕하세요. 저 5천만의 일기예보 팀에서 왔는데요. 어서 오세요. 예, 최석진 씨이시나요? 예, 예, 지금 여기 매달려 계세요. 어머, 아니 대낮에도 거꾸로네요? 여기까지 찾아왔어. 아이고, 아유, 선생님 집에서도 이렇게 매달려 계신 거예요? 아이고 반갑네. 뭐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아이고 예. 아이고 악수도 거꾸로 하시게요? 택배 아저씨들은 굉장히 깜짝 놀라겠네요. 깜짝 놀라죠. 좀 지나가겠습니다. 네, 가요 가. 가요 가. 낯선 이의 방문에 인사도 했겠다. 이제 내려와 도란도란 얘기 나눌 법도 한데. 아이 할아버지 제작진한테 너무 관심 안 가져주신다. 좀 무거운데. 발목 같은데 안 아프시죠? 운동이 끝나고 이제나 내려오실까 했더니 아이고야 이번엔 독서? 얼굴이 빨개지실 정도인데 눈 안 아프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 괜찮아. 어, 저기 한 분 또 있어요. 아니 저렇게 하고 얼마나 계시는 거예요? 어, 뭐 저러고 그냥 텀만 나면 뭐 하루 종일도 계시고 그냥 그러죠. 뭐. 아, 그러세요? 처음에는 걱정 많이 했는데 또 세월이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당연히 또 어디 운동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보. 네. 미안하지만 나 마실 것 좀 하나 갖다 줘요. 어, 조금 전에 이제 좀 내려와서 쉬시려고 그러시나 했더니 그렇게 마시면 영유하지 않나요? 세상에나 코로 안 나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미리 예약을 해놔야 되잖아. 다시 달라. 이젠 이런 일들이 이 부부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린 듯한데요. 그럼 거기 또 저 세 개의 목장들 가. 이제 그만 내려요. 같이 가는 거야. 예, 알았어. 그만 내려와요 이제. 좀 쉬었다가 나중에. 예, 알았어. 아내의 좀 쉬었다 하라는 말인즉슨 내려왔다 하란 말이건만 TV를 보면서 쉬신다. 어, 그것도 거꾸로? 아니 거꾸로 보시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보였는데 이젠 뭐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보는 세상이 정말 궁금하다. 모두가 거꾸로 매달려 다닌다. 저렇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어? 할아버지 내려오셨나 했더니 아이고 이젠 카메라도 갈피를 못 잡습니다. 세상 이치를 거슬러 땅에 있어야 할 두 발을 공중에 매달아 온몸을 지탱하니 발목에 무리는 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왜 그러세요? 이제야 내려오시려나? PD가 온 이후로 한 시간이 지났어요. 내려오는 할아버지. 아하, 시원하다. 아,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처음에 발목에서 피가 다 나오고 발등에서도 그냥 까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난 지금 굳은 살이 다 베겠어요. 여기 굳은 살이 이렇게다. 뒤꿈치와 발목 살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굳은 살이 베겨 이젠 꼬집어도 감각이 없을 정도라고? 네. 네. 아니 이게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뭐 딴 사람이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나도 그거 하는 이유가 있고 사연이 다 있는 거야. 그래요? 궁금해지네요. 2년 전 할아버지에게 예고 없이 찾아온 고통. 약간의 움직임에도 허리 통증이 심해져 잠자리마저 고통스러웠는데. 아 이게 너무 아파서 이게 어때. 그럴 때마다 허리를 굽혀 소파에 걸치면 그나마 편해. 그렇게 밤을 지새기가 일쑤였다고. 그러다 결국 허리 통증이 심해져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게 됐는데 그 원인은 바로 허리뼈 사이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질환인 척추 협착증 때문으로 판명. 저걸 시작해서 지금 뭐 많이 통증이 완화되고 거꾸로 매달려 생활하는 게 편하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난. 예. 내가 저거 거꾸로 매달리면서 운동을 하고 얼마나 몸이 좋아졌는지 한번 보일까? 아이고 할아버지 민망하게 옷을 벗으시고 그러시면 와 몸매가 권상무예요. 우후 이 두바끈 완전 몸짱이시네요. 그라치츠 3두바끈까지 김중부의 다이아몬드도 버리고 달려와 심순애가 매달릴 것만 같은 저 울퉁불퉁한 근육결이 느껴지십니까? 합병 아닌 건 저희도 알 것 같아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뭐 나이 뭐 몇 살 안 됐어. 피부도 좋으신데? 나이 밝히기 조금 거북한데 68세요. 그렇게 몸이 좋아진 이후로 할아버지가 집 밖에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데
바로 목욕탕을 경영하시면서 쓰이는 장작들을 직접 손수 대신다고? 내가 장작 쓰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어요. 와우! 야, 진짜 천천해! 와! 아무리 그래도 조금만 쪼개시다 마시겠지 했는데 아주 그냥 사정 없으십니다. 아이고, 힘 좀 썼더니 아이고, 개운하는구나. 아이고. 순식간에 조각나버린 장작들, 요즘 힘쓰는 요 재미에 사신다고? 이제 좀 쉬셔야겠다는 할아버지, 그런데? 아니, 오시자마자 또 거꾸로 매달으시려고요? 아, 이게 나는 이게 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한 잠 자고 날 테니까 PD도 저기 가서 좀 한 잠 자라고. 아, 저... 오, 주무세요! 오! 오! 소리! 아무리 편하다 해도 피가 거꾸로 솟구쳐 힘들 텐데 설마 잠들까 의심한 지 벌써 한 시간이 넘고. 괜찮을까? 아, 깨워야 하는 건 아닐까? 버릇없이 어른의 단점을 깨우는 건 아닐까? 안절부절하는 PD.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아. 일어나시긴 아. 했는데 안색이 좀. 괜찮으세요? 좋아. 아우, 힘쓰고 한 잠 잤더니 좀 몸이 풀어지네. 아, 아프신 것 같은데. 아, 괜찮아. 이렇게. 아무래도 너무 무리하신 건 아닌가. 할아버지만의 건강법이 괜찮은 건지 제작진의 설득으로 건강검진 다시 받아보기로 했는데 할아버지도 내심 긴장이 되시나 봅니다. 거꾸로 매달리시는 게 현재로서는 일종의 추나 효과, 그리고 트랙션이라고 해서 당겨주는 효과를 보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의 추체간 간격이 많이 벌어졌어요. 아, 네. 네. 아주 뭐 지금 저 정도면은 거의 한 40대. 40대 중반, 50대 초반 정도로 변성으로 충성. 제작진의 우려와는 달리 건강검진 결과는 좋게 나왔는데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런 협착증이 있는 환자분들 모든 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고요. 굉장히 운이 좋으신 경우죠. 예. 선생님 어떠세요? 기분 되게 좋으세요? 아주 기분이 좋네. 뭐 딴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아주 큰 효과를 봤어요. 예. 아주 기분이 좋네요. 기분 좋으세요? 예. 집에 가던 도중 할아버지 또 몸이 찌뿌둥하셨는지 거꾸로 매달리는 도구 하나 들고 공원으로 향하는데 상상했던 대로 시시때때로 몸이 불편하다 싶음 아무데서나 척척 매달리는 할아버지. 할아버지에겐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이 다른 이들에겐 마냥 신기해 관심 집중감인데요. 그럴 때면 더 물 만난 고기같이 열심인 할아버지. 거꾸로 그려 타기요? 거꾸로 매달려 건강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은 중년의 아저씨들은 더 쫄깃하신 듯한데요. 저는 못하지요. 아무나 해요. 저게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땡이 올리라고요? 네, 다리 구경만 하고 있던 한 아저씨 호기심에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거기다 그렇지. 아이고, 어지럽다. 이게 또 나와봐. 아이고. 아이고, 어지럽다. 무서워요. 아니, 할 수 있다던 자신감은 어디 가고 내려오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아저씨. 한 2번도 못 하겠네요, 나는. 글쎄요. 아, 요거 하면은 다 좋아져. 모두가 좋아져. 할아버지, 아무리 좋아도 이러고 또 밤까지 계시는 건 아니죠? 잠은 집에 들어가셔서 편히 주무세요.